우리가 직접 기르고 직접 만든 소중한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. 하우스 안 붉은 바다를 배경으로 안악들의 솜씨 자랑이 시작됐습니다. 노릇노릇 바삭바삭 매콤하고 향긋한 풍미 자랑하는 고추튀김. 그리고 이건 고추를 반으로 갈라 그 안을 김치 속으로 꼭꼭 채워넣습니다. 모양이 꼭 오이소박이 같기도 한데요. 고추김치예요. 고추김치? 예예. 고추로도 김치 만들어요? 예예. 이렇게 하면은 시원하고 깔끔해요. 이번엔 거의 매일 밥상에 오른다는 이 집의 단골 반찬 배추 겉절이. 배추를 툭툭 썰어 넣고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를 솔솔 뿌려 묻혀주는데요. 그 빛깔 한번 곱네요. 아, 이 태양초가요? 빛깔이 곱게 그렇죠. 예쁘게 들고요. 만약에 물에 이렇게 넣었을 경우 바른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가라앉으면서 바로 이렇게 고춧가루 색깔이 변하는데 얘들은 걔들보다 천천히 색깔이 나와요. 이 태양초가 해안 앞바다에서 잡은 가을 꽃게도 빠질 순 없겠죠? 얼큰한 맛이 일품인 꽃게탕.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식욕을 자극합니다. 어느새 한상 차려졌습니다. 고추전. 지인들도 한데 모였는데요.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멈출 줄 모르는 부부의 애정 표현. 모두가 못 본 척 가스악한 고추 맛을 보기에 집중하는데요. 함께 수확하고 둘러앉아 먹는 밥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겠죠. 저한테는 귀농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보면 태양 같은 분이라고 해야지요. 선배님 고맙습니다. 고맙네. 이렇게 이 친구처럼 귀농해서 모르는 친구들 이제 하나하나 그 유기농의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기분 좋고 여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. 공부 계속 하실 거예요?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또 배워야죠. 이미 내놨어요. 동네 아들인데. 자유예요. 프리예요. 프리. 프리. 네. 그렇게 부부의 가을은 무르익어갑니다. 오랜만에 하우스를 벗어나 하늘이 탁 트인 바닷가에 나온 부부. 꼭 잡은 두 손이 참 보기 좋아요. 좋아요. 힐링 힐링 했는데 그게 힐링이잖아요.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즐긴다는 게. 두 분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네, 사랑과 정성의 힘이 얼마나 큰지 고추같이 매운 삶도 두 분의 사랑과 정성이 더해지니까 참 달콤하게 느껴집니다. 요즘 국산 그 고추 농가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. 저희 많이 찾아먹겠습니다. 두 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. 네, 1부 소식 여기까지고요. 네.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